그건 제가 아니라 주리 씨가. 알아. 저 언니가 발견한 거. 근데 금빛나 씨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금빛나 씨 실적이야. 싫은데요? 뭐? 빛나 씨, 나는 괜찮아. 저는 친구 실적까지 뺏으면서 일하고 싶진 않습니다. 친구. 아, 니네 둘이 친구야? 네. 친구구나. 연봉 3천짜리 너랑 연봉 1200짜리 이 언니랑 친구구나. 아, 내가 미처 몰랐네. 정년 3개월짜리 이 언니랑 정년 30년짜리 너랑 친구인걸. 정 팀장, 그만해. 이 언니 아주 갈수록 귀여워져. 회사가 아주 재밌지. 서로서로 막 친구 먹고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뽀로로 월드 같지. 언니, 뽀로로 월드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나? 왜? 뽀로로 좋아하잖아. 대답해봐. 몰라? 응? 먹이 사슬에 따르면 펭귄인 뽀로로가 여우과인 에디에게 제일 먼저 잡혀먹히게 되고, 여우과 에디, 비복과 루피, 벌새과 해리도 모조리 백곰과 포비에게 잡혀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살아남은 백곰 포비도 아기 공룡 크록이 성장하게 되면 끝장입니다. 이게 뽀로로의 현실적인 결말입니다. 오늘은 말이 좀 통하네, 김씨. 까마씨랑 통하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생태계의 진실관계를 말했을 뿐입니다. 저기 김씨, 생태계의 진실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사회의 진실관계는 이렇게 파악을 못하실까? 내가 당신 직속 상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장팀장까진 아니더라도 장규식씨라고는 불러야 될거 아니야? 그러는 까마씨는 계약직들 이름을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네. 맞아. 이제 보니까 내가 언니들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네.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부를게, 이름. 김! 첨, 순! 아니, 그렇게 징계님을 도대체 왜 감추고 사신 거야? 점수씨! 다음 된장 신제품에 그대로 갖다 써도 손색 없을 그 보석 같은 이름을. 감춘 적 없습니다. 제 계약상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왜 계약상에 안 넣었어요? 아, 진작이었으면 미스 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응? 사용하겠습니다. 아, 정준 씨. 아, 정준 씨! 아, 참. 아이고, 뭐야. 점순이라니. 점순이란다, 정하라. 좀더 위로, 위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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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씩, 조금씩.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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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타! 그치! 자. 수고하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아유, 말도 마. 위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아까 상무님도 갔다 갔어. 이번 일에 이번 상반기 내 인사 고과가 달려있다. 그럼 점장님, 이번에 승진하시겠네요? 승진? 아유, 아, 근데 내일 미스 김씨도 오시지? 아니요. 그거 제가 왜요? 제가 기획한 제 이벤트인데 안 오죠? 아, 그래?